안녕하세요. 미술토 사냐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귀버섯을 좀 채취해 봤는데요. 서귀버섯은 손재주 까다롭고 번거로워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손질해서 한번 요리를 해 보겠습니다. 서귀버섯은 잘 말려서 차로도 마시고 또는 저 술로 담궈서 침출주로 마시기도 하는데요. 요리로는 그 잡채나 고기 볶음 등에 이제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돼지고기 볶음에 서귀버섯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물에 한참 동안 이제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서귀버섯이 물을 먹고 불어서 손질하기가 이제 편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위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어서 때도 많이 끼고 돌 등이 이제 많이 붙어 있기 위해서 모두 손질을 해야 됩니다. 물에 담궈 놓는 시간은 한약 30분 정도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서귀버섯 색깔이 약간 파랗게 변하는데, 그러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깨끗이 비비면 이렇게 이제 구정물이 나오는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비벼줘야 됩니다. 이제 지겨운 일의 이제 시작입니다. 요 일이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듭니다. 보통 한 100여 번 정도 비벼줘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서귀버섯 손질은 정말 하기 귀찮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곳이 바위에 붙어 있던 자리인데, 이게 작은 돌들이 붙어 있어요. 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다 따줘야 돼요.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대충 하시면은 나중에 입에서 돌이 계속 굴러다녀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손으로 작업을 했지만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가위나 쪽가위로 바로바로 잘라서 버리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 서귀버섯은 채취도 쉽지 않고 손질도 쉽지 않고 그런 버섯입니다. 정말 인구의 시간이 필요하죠. 서귀버섯은 미량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꼭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한테 좋다고 하네요, 이게. 서귀버섯은 그 왕실의 건강 식재료였다고 합니다. 세종이 이제 당뇨로 고생할 때 진상되었고, 현종이 이제 뭐 기력이 쇠잔해서 힘들 때 서귀잡채를 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실에서도 이제 기억에 다른 서귀버섯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자, 이제 손질은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깨끗해졌죠? 꼭그 소의 천엽처럼 생겼습니다. 요걸 이제 물기를 꾹 짜내서 이제 살짝 데쳐서 이제 기름장에 찍어서 맛을 보아도 꼬들꼬들하죠. 아주 맛납니다.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하는데 이제 인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이제 서귀버섯 이제 요리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안할것 같습니다. 서귀버섯 요리를 이렇게 맛보려면 공을 아주 많이 들여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뭐 살짝 데쳐서 이제 요리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물이 팔팔 끓을 때
잘 손질한 그 석이버섯을 넣고 일정 시간 이제 끓여줍니다. 보통 시간은 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푸석해지니까 1분 정도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오래 삶지 마세요. 이게 맛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게 살짝 데친 다음에 이게 또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으면 식감도 많이 떨어지고 맛도 이제 없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삶아진 것 같습니다. 1분 정도면 데치는 것보다도 삶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면 데치는 건데 1분은 좀긴것 같습니다. 찬물에 이제 좀 헹궈 보겠습니다. 찬물에 이렇게 헹구는 것도 또 이제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물질이 그래도 자꾸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일이 아주 많습니다. 석이버섯 먹기가 무지 힘듭니다. 빨리빨리 해서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찬물에 이렇게 잘 헹궈서 물기를 빼주면 아주 이렇게 아주 부들부들해졌어요. 이제 요거 가지고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소고기 볶음에 석이버섯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양념이 된 소고기에 이제 석이버섯을 고명으로 넣어서 요리를 해봅니다.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저같이 요리에 소질없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마트에서 양념이 된 소고기를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요리를 다 해서, 좀 맛을 본 품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이버섯을 소불고기에 넣고 이제 볶아보니까, 기대했던 그 버섯의 향이 전혀 나지 않고 열을 가하니까 석이버섯이 좀 흐물흐물해져서 식감도 별로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석이버섯은 고명으로 이제 잡채나 이런 데 넣어 드실 때그 맛이 좋고 같이 요리를 하면은 별 맛이 없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짝 데쳐서 기름장에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석이버섯 요리를 해보고 맛을 보았는데 제가 요리 실력이 없어서인지 조금 좀 실망이네요.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